JYP 같은 경우에는 인성 교육이 상당히 좀 철저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승리 이슈 같은 경우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인성 쪽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JYP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성 문제일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YG엔터라든지 SM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좋다라는 그래도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승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정준영 사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줄줄이 넝쿨처럼 계속 딸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보니까 또 강인도 있고 정진훈도 있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로이킴도 있더라고요. 로이킴, 정준영, 에디킴은 같이 원래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이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모를 보면 상당히 그쪽과는 좀 멀은 준수한 외모잖아요. 그쵸, 모범생 같은 외모. 모범생 같은 외모잖아요. 또 어른 얘기를 해. 어른 같은 표현했네. 준수한 외모. 모범생 같은 이미지인데. 네. 그러니까 조금 깨는 부분이야. 그리고 정진훈이 JYP 엔터테인먼트잖아요. APL.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던데. 지금 고준이도 조금 이슈에 좀 있잖아요. 갑자기 연예 뉴스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연예주 엔터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게요. JYP가 오늘도 좀 오르고 있고요. 어제 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승리 이슈는 선 반영됐고 사상 최대 실적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은 어차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제가 볼 땐 전고점 돌파는 안 돼요. 4만 원 이상은 못 갑니다. 네. 못 간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사를 보다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거 좀 돌파 못했잖아요. 우리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의 포커스는 사상 최대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폭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분기 기준을 보면은 100%, 150%, 200%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 보니까 20% 성장이더라고요. 만족이 될까요? 안 되죠. 아니죠. 그동안 그렇게 막 월급이 100만 원, 150만 원 올랐는데 이제 20만 원 오른다 그러면 20만 원 오르긴 올랐지만은 뭐야, 옛날에 100만 원씩 20만 원밖에 안 오죠? 이런 심리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만 8천 원대를 이탈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 예전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4만 원 구간의 박스권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접근을 하는 거지 이게 전거점 돌파까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가 뭐냐면은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 4만 원 돌파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6,5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 현대차 그 2011년도까지 보면은 차화정 장세 기억나죠? 자동차? 네. 정유주, 화학주가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지금 현재 화면 주봉 차트로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 2011년도 이후에 화학주는 다 꺾였어요. 그죠? 다 꺾였지만은 크게 봤을 때 현대차 같은 주가가 18만 원에서 그래도 27만 원까지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분기 기준 2억 5천이 아니죠. 2조 5천억 정도의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2조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사례를 보더라도 현대차 사례가 예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박스권이 나왔던 것처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그러니까 2만 8천 원에서 3만 8천 원, 4만 원까지 버틴 이유는 네. 사상 최대 실적 때문에 버티는 거고 현대차 사례를 봤을 때 전고점 돌파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박스권 대응은 가능하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그래도 한번 접근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기술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